제가 오늘은 상황극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너는 그 상순이 순이 상이 아닌가? 넌 아직도 호계시장에 있구나. 호계시장 말하지. 그렇지. 넌 어떻게 혼자니? 아직 싱글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미련 갖지 마라. 난 이제 새로운 여인이니까.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현주 씨? 아르마르, 정아르. 오늘 게스트는요. 격렬한 그녀. 정열등의 그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네요. 자, 오늘의 게스트는 M본부 라디오 DJ이자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팔방 미인입니다. 주부 칠 땐 그녀와 함께 오늘은 배꼽 빠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아유, 반갑네요. 아름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오 비타민 룸디입니다. 타사에서 이래도 돼요? 아무래도 타사에서 옆 방송사 라디오 DJ이죠. 여기는 유비 씨. 자, 프로 엔잡너. 엔잡너. 일단 이제 메인 직업은 라디오 DJ이고 네. 쇼호스트 물건도 좀 팔고요. 그럼 여기서 또 오늘 또 골라. 좀 해주시라고. 골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이제 시청 방송도 많이 하고 있어서 시청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청에 공무원의 연예인. 공무원의 연예인. 제가 잘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잘 드실 수 있나요? 엄청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 먹고 배도 숨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먹을 자신 있습니다. 우리 아름 씨 잘 먹더라고요. 엔잡너. 야, 김아름 씨 최고. 야.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시작해. 이런. 마시. 야, 엔딩 포즈까지 제대로죠. 좋습니다. 자, 후쿠호교를 대표하는 호계시장에 와봤는데요. 이곳은 매달 1일과 6일의 장이 서고요. 도심 속 시골 5일장 성취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너무 좋죠. 네. 자, 이곳은 따뜻한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식당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가는 거야. 따뜻하죠. 5분 만에. 우와, 엄마가 해준 것처럼 맛있는 전주비빔밥과 황태 콩나물국. 와, 정말 정말 별미인데요. 여러분, 맛있겠죠? 맛있겠다. 야, 이게 솔직히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또 맛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또 다르죠. 야, 이거 계란 보이세요, 계란? 이래서 전주비빔밥이거든요. 전주. 그리고 이것도 맛있게 비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빔밥은. 이제 밥집에 가면 어른들이 저보고 되게 잘 비빈다고. 아니, 잠깐, 스피드가 있어. 저게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30초 만에 저렇게 비비더라고요. 진짜 잘 비볐네요. 대단한 스케일이었습니다. 형님 맛있게 먹는 방법 있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 아, 요거는 이제 약간 쇼호스트 꿀팁인데. 쇼호스트. 앞으로 정면으로 먹는 것보다는 옆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먹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약간 45도 틀었어. 자, 한번 보세요. 얼만큼 먹은지 맛있게 먹는지. 한 입 다 들어갔어요. 그럼요, 그럼요. 깔끔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저 푸. 연습 많아 보셨구나. 이건 생각 안 하시네. 액션이. 네. 완전 이제 황홀한 느낌으로 표정을 먼저 지어주고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물이 식감이 하늘에 살아있어. 네. 자, 배운 거 그대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어우야. 어유, 정말 큰 한 입이었네요. 근데 와, 현주 씨도 이제 한 입이 크게 들어가네요. 어우야,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잘한다. 배운 그대로. 룸디에게 배운 그대로 저거. 네. 잘 배웠네요. 괜찮죠? 자, 이번에 상이 한번 갑니다. 표정까지 가야 돼요, 그대로. 상이 이어져야 돼요. 어머, 눈 파란. 어머, 안 산다. 네, 자, 식사하겠습니다. 정말 침샘이 절로 고이는 핵 꿀맛이 오는데요. 그냥 아주 막 술술술술 막 참기름 그 아시죠? 통 들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꿀떡꿀떡요. 전 비빔밥 정말 좋아해요. 프로그램이다. 먹는 거 방해하지 않는 프로그램. 국장이 때 먹어. 근데 우리 룸디 씨 정말 잘 먹죠? 볶음밥 느낌이죠. 저희 세 명 오늘 무화지명으로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비빔밥. 아니 근데 아름 씨는 정말 깔끔하게 음식이 입으로 쑥 들어가네요. 황태 이 콩나물, 황태 콩나물국. 요거 해장각인데. 맞아. 어제 과음하셨네. 전 매일 합니다. 아니, 아름 씨가 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다 잘 먹더라고요.
네, 지난 방송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꼭 보세요. 여기 딱 오셔가지고. 황태 해장국. 콩나물국. 야, 예쁜데요? 야, 아시죠? 그 비빔밥 한번 탁 먹고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콩나물 따박하님 너무 해장되는 것 같고 막 일석이조였습니다, 정말. 이게 약간 한계치인데? 와, 진짜 시장에 찬맛 맞네. 저는 진심이었어요. 와. 조현주 씨, 오, 조용히 한 말 없이 열심히 하세요. 입을 좀 약간 해주고. 저는 국물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이게 국물 베이스가 약간 진짜 한 지하 20층 정도? 20층? 야, 되게 깊네. 오, 야, 깊어. 근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개인기 봐야죠. 그럼요.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성대모사. 아, 그분은 누구신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근데 굳이 하시겠다면 네. 자, 마이크 주시고. 학교 음악 선생님의 성대모사. 주시는데 그 두성을 가르쳐 주실 때. 아, 복식 그, 두성을. 네. 네. 복식호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 괜찮처럼데? 사기가 네. 많이 놀랐나요? 그렇죠. 두성은 저렇게 쓰는 거였나? 두성으로 하는 거. 머리 두성 느낌이 있어요. 뒤집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식호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 호 계시죠? 아유, 룸디 개인기 다음엔 더더 보고 싶네요. 네, 너무 좋겠네요. 자, 한 번 먹으면 두 번, 세 번도 찾게 된다는 전주 비빔밥과 황태장국 드시러 호기시장 꼭 들러주세요. 장 보러 와요. 배고플 때 장을 보러 오세요. 하! 오늘 소개할 시장은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1일, 6일. 5일장이 열리는 호계시장입니다. 근처에 24시간 개방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기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애로부터 콩이 유명해서 두부, 콩나물이 그렇게 맛있다는 호계시장.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 때문에 단골들이 그렇게 많다는 호계시장. 구경하러 오세요. 얼른들 오세요. 지금까지 시장 지킴이 롱맨이었습니다. 타는 냄새 안 나요. 난다. 어디에 있는 게 안 나요. 저기 난다. 내 족발이 타오르잖아. 족발. 아니, 두 분 같이 행사 다니셔도 되겠죠. 족발이 좀 맞네요, 쿵짝이. 보쌈도 맛있잖아. 족발이지. 보쌈이지. 그럼 오늘 시장의 취향은? 족발 대 보쌈. 와. 가가가. 항상 고민돼요. 그러니까요. 자, 끝까지 안 해요. 우리 상희. 자, 이곳은 호계시장 청년 사장님이 운영을 하는 족발과 보쌈을 파는 가게인데요. 포장과 배달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야들야들한 보쌈과 쫀득쫀득한 족발, 여기에 더해지는 무말랭이와 김치 반찬까지 정말 환상적이죠. 이래되네. 사막으로 약간 분위기 좀 내봤잖아요. 오늘 어때요? 느낌이 색다르다, 그쵸? 하안에서 네. 또 트렁크 문을 열고 네, 이렇게 또 음식을 마주하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진짜 소풍 온 것 같아, 약간. 그쵸? 우리 네. 촬영 아니고 소풍 온 거잖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불타오르네. 자, 오늘은 족발과 보쌈을 아주 맛있게 먹어볼 텐데요. 아까 예고했듯이 전임이 마음속으로 둘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아니, 또 이런 모르네. 약재들이, 한방 약재와 진짜 족발. 에헤. 여러분, 족발 아닌가요? 아, 보쌈이죠, 보쌈. 이야. 오, 저희 둘만 했으니까 오늘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을 한번. 와, 다 들어갔어요. 대전식 이렇게 보면 좀 맛이 다른가, 보쌈은? 제가 진짜 시장에 참맛 타면서 원래 한 점씩 먹던 걸 세 점씩 먹으니까 색다르긴 하다, 그쵸? 행복할 것 같아요. 입에 가득 차는 만족감이 있잖아. 아, 그쵸, 그럼요. 무말랭이랑 같이도 먹어주세요. 마늘이 좀 큰데 집에서는 쌈도 싸먹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쌈 올려서 마늘 올렸어. 차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마늘 너무 매워. 제가 먹은 마늘이 꽤 매워가지고. 너무 더워. 같이 나누려고. 마늘 녹슨을 많이 하지 마세요. 바람 일로 불어. 진짜. 아이고. 호계시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진짜 맛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식사를 하시고 가셔도 되고 이렇게 또 저희 차박하고 있잖아요. 맞아. 이런 피크닉 너무 느낌? 좋아, 너무 네. 좋아. 이렇게 또 포장을 해 가셔가지고 또 즐기셔도 맞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그냥 바닷가 소리 들리지 않아요? 쫄싹 쫄싹. 바닷가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 아 거리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산이죠? 산이구나. 네. 아. 여기는 부엉이 소리. 이거 괜찮다. 자, 고기에 진심인 저의 모습 이제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야, 무말랭이 김치 촥 올려가지고 먹고요. 저도 상해도 진짜 고기 이 고기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요. 저 쌈 그대로 지금 제 입에 넣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다. 진짜 잘 먹었다. 그렇죠. 오늘 벌칙을 제작진한테 제가 들었는데 좀 특이해요. 네. 전기 테이프로 얼굴에 네 낙서를 테이프로 낙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변장을. 근데 이걸 왜 제가 하게 됐느냐? 바로 상희 씨가 지면 이런 벌칙을 좀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희가 걸리면 네. 제가 듣고 왔습니다. 현희가 걸리면 다음 회 촬영은 현희는 빠지고요. 빠지고 영맨과 제가 브로맨스를 찍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몰랐거든요. 영맨, 어머, 진짜요? 꼭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영맨 분장을 하시고 영맨님은 또 현희 분장을 하시고. 정말 역대급 벌칙이에요. 불량의 권리 시장 외치야. 영맨 나와주세요. 쫄깃한 족발이냐 아니면 들어보세요. 못 삼으세요. 족발이요? 족발이냐? 과연 전기 시장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할지 정말 궁금하시죠? 출발 한번 해볼까요? 뿌뿌! 이걸 어떻게 고르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못 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분위기는 두쪽에 하나, 둘째, 족발. 진짜 못 삽이었죠. 제가 못 삽니다. 제가 족발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못 삽이 우세했어요. 맞아요. 못 삽. 우리 호갤 시장의 오버랩 많은 분들은 어떤 취향인지. 자 우리 어머니 어떤 거? 나 족발. 오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아 족발. 족발 보쌈. 아 꼬들꼬들 여기도. 부드러워서. 아 부드러워서 보쌈이. 아. 족발이냐 보쌈. 자 과연 결과는요? 족발이냐 보쌈이냐. 아 이번 주도 정말 야, 오늘 박빙이었는데요. 결과가. 자 결과는요? 바로. 제발, 바로. 족발입니다 족발. 어머. 상기 씨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들려드릴게. 아니 그러면 저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못 드시는 거죠? 그냥 고기만. 어떡해요 우리 현주 씨. 여러분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래도 오늘 인사는 제가 해야겠어. 자 헤어지마. 상희. 그리고 연매는 시작이에요. 참나.